미치겠네 들려드릴게. 한 분의 친구를 아침에는
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언제쯤 오늘 인생 우리 둘이 있어 웃으며 살아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면 같은 친구야 아 사랑해야지 같이 가세요 보면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면 같은 친구야 아 사랑해야지 같이 가세 보면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면 같은 친구야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든지 이쁘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유 뭐든지 친구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들 조용히 해보세요 그래서 도전 분들은 이제 뭐 있으세요? 무창코 사랑, 엘프의 무창코로 사랑이는 이제 봐주실래요? 1, 2, 3, 4 어, 빈지게 어, 빈지게 좋다 빈지게, 그리고 1, 2, 3, 4 무창코 사랑 있어요? 무창코 사랑이 없대요 그 좀 이따 있고 그러면 1, 그러면 빈지게 하고 불러드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시간에 또 오시는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해볼까 지금 무대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노래를 불러서는 이렇게 뒤에 계신 분의 신청곡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에 분들도 골고루 이렇게 신청곡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뒤부에서는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지게 먼저 들려드릴 텐데, 남자키 그 원키에서 두 번만 올려주세요. 갑시다. 내가 여기 서 있네
나의 사랑 무슨 일이었나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으면 술 안에만 알겠지.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일생에 단 한 번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 아픈 나는 웃음 나누며 정말 행복해요. 뭐가 안 보여요 그 때문에. 아이고 반짝반짝한 옷 입고 오셨네요. 세상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 밀어버린 줄 알았지. 임신했다고요? 미치겠네. 그리고 무릎팍 도사가 최고라고요? 우렁바가 최고? 이거 가서 뭐랄까 그거 뭐지 이거 고양 같은 친구. 아 고양 같은 친구.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미치겠네 무릎 그 고약 같은 친구 하기 전에 이게 1, 2, 3, 4 노래를 부르니까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번에 장정 선배님이 신곡을 내셨는데 노래 제목이 겉은목기예요. 이게 노래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너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못했었고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살아가야 될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때문이더라고요. 들어보면 세상이 눈뜬 시간부터 하늘은 맑고 태양은 빛나는데 마냥 꽃길인 줄 알았던 내 인생에 먹구름도 끼었대요. 근데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서 버팀목이 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거든요. 정말 정말 노래가 좋아가지고 작곡가 선생님한테 졸라가지고 MR을 받아가지고 어제 오늘 이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버팀목 들려드릴게요. 나만의 꽃이 모기며 나만의
손잡고 일어서네. 그대 마음을 믿고 설레네. 혼자서 울컥해가지고 좀 1,2,3,4 부르고 이 노래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포기해야만 했던 인생이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꽃길처럼 여러분들이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박서진 응원한다고 하면 크게가 두 군데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박서진 하면 오케이 괜찮은데 응원하게 잘했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떴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조금 더 달아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건데요. 한국의 남자 나무꾼 부를 건데, 저희가 한국의 남자 하면, 한국의 남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국의 남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대성군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좀 더 2부에도 또 다시 인사드릴 거예요. 그때도 이쁘게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 나무꾼, 부탁드릴게요. 시간도 빠르고 20대는 20km 가고 30대는 30km 간다고 20대는 200km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12월 때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더니 벌써 벚꽃이 피고 벚꽃이 금세 져가지고 이제 5월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내일 5월 1일이에요?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 투 유. 내일부터 마스크 이제 벗고 하는 날이에요? 5월 5일부터예요? 2일부터예요? 아유 그래도 마스크 조금씩 끼고 다니네.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다 벗으면 그래도 진짜 이제 콘서트가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곡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한번 할 텐데 그 전에 장구를 칠까요? 아니면 그냥 노래만 할까요? 노래만 해요 장구 쳐요? 둘 다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네요. 그러면 신나게 장구를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리랑 호랑나비 엮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들리랑 호랑나비 두 개 엮어서 바로 이어주세요. 메들리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슨 한번 꼬여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혹시라도 벗은 분, 벗는 분 계시면 그 안 돼요. 우리는 마스크 쓴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이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에티켓을 잘 지키는 시민이 그렇게 이쁜 시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 공연장을 빌릴 때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빌려줘도 되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들리로 가봅시다. 레슨!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지금보다 꿈에 어느 꿈에 어느 한구 찾아가도 좋아. 쉬지 말고 물에 얼른 한구 찾아가라. 정갈을 눈치채로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는 하얀해. 가라 숨이 찾아 가라해 가라해 저기 나라의 나의 숨을 열어 이런 아픔이 그 내 삶의 원리야
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몰라 내 청춘아 어린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때문이고 밤하늘에 가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박서진을 응원해 주실 게 응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두 곡 정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혹시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흥해라. 그러면 이제 두 곡 정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흥해라나 닭별가 두 곡 정도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될 수 없구나. 행사 멘트가 나. 어쨌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 가셔서 골리 시원하게 보시고 조금 이따 또 얼굴 볼 사람들은 또 이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흥해라 덕배가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의
조금만 기쁨을 줘와 당장 좋은 날 행복해 답변이 있어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사랑하고 바라보다 별들부터 당신이 내 마음을 설레게 기분이 좋아 오늘 기분이 좋아 그대 당신이 부르는 콧노래 소리 기분이 좋아 너무나 기분이 좋아 가장 좋은 날 행복해 답변이 있어 기쁜 날 오늘 기분이 좋아 그대 당신이 부르는 콧노래 소리 기분이 좋아 너무나 기분이 좋아 가장 좋은 날 행복해 답변이 있어 기분 좋은 날